네, 저 하겠습니다. 5년 후 나에게 안녕. 5년 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아니 되게 리듬을 타면서. 뭐 하는 소리야? 지난번에. 아 그러네요. 아주 가만히 있으면 못 하겠었어요. 지난번에 시리얼 볼 때도 세상 머리를 이렇게 막 그죠? 오늘은 제가 가만히 할게요. 가만히. 5년 후 나에게 안녕.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? 너무 궁금하다. 아마도 여전히 너는 캐스터에서 보여줬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거야. 5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식어가 생겨 있겠지? 왜요? 아니 그냥요. 아니 그냥요. 신뢰받는 방송인 또 즐거운 스피치를. 나 못하겠어. 아, 알겠어. 안 그럴게요. 어디부터 해야 되지? 다시 해야 돼요? 즐거움까지에서 즐거운. 네. 아니, 차윤이 캐스터가 항상 취임새가 있어서 저렇게 너무 재밌어서 넌 잘 지내고 있겠지? 더 많은 수식어가 생겨 있겠지? 신뢰받는 기상캐스터이자 방송인 또 즐거운 스피치를 전해주는 교수님. 건강에 좋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오는 의지의 한국인.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 블로거.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남편의 아내이자 쌍둥이의 아이들을 둔 엄마로서 가정에서는 슈퍼맘이 되어 꿈같이 알콩달콩 살고 있을 거야.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꿈꿀 수 있는 20대니까.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난 너를 응원할게. 화이팅! 쌍둥이 엄마. 쌍둥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?